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 좀 호응도 해주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즐겁게 우리 자리는 좀 불편하지만 우리 인원이 많아서 자리는 좀 불편하지만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뒷문 닫지 마시죠. 너무 갑갑해서. 예, 뒷문 닫지 마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 조금 좀 불편한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서버가 다운이 돼서 클릭을 다 못했잖아요. 근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 학원 롤이 있어서 인원이 한두 명 정도 차이가 나면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반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조금 좁은 자리에 모셨고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좀 알차게 한번 좀 해서 여러분들 합격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인데, 자, 여러분 모의고사 이제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모의고사 가지고 우리 시험을 준비하겠다. 업을 성설입니다.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은 우리 정규 문제풀이를 들으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지난달에 했던 정규 문제 풀이를 안 듣고 나는 생짜로 여기 앉아 있다. 다른 학원에서 들었는데 생짜로 앉아 있다. 예. 정말로 죄송한데 최소한 정규 문제 풀이 정도까지는 들으셔야 돼. 왜냐면 그때 우리가 사례 문제를 한 우리가 선행 문제 풀이 때는 사례 문제를 한 30개, 40개를 했어. 근데 그거는 너무 멀 1, 2월 달 했던 거니까 멀다고 쳐도 우리 정규 문제 풀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사례가 17개.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규 문제 풀이 때 사례가 좀 솔직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모의고사 때는 사례 문제 공을 너무 많이 들이질 못해요. 왜냐면 채점하기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솔직히 문제를 출제하는 거에 되게 그 심혈을 기울였었어요. 아마 작년에 모의고사를 시험 보신 분들은 타사 문제와, 타 학원 문제하고 제 문제를 비교해 보면 전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박수현 문제가 제일 깔끔하고 했다고 뭐 손금상에서 많이 그렇게 칭찬도 해주셨고. 근데 제가 단점이 작년에 채점을 못 해드렸어요. 왜냐면 인원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저는 신선한 문제로 보답을 하겠다 해서 실제로 제가 적중도 많이 시켰죠. 적중도 많이 시켰는데, 일부 여러분들은 그 신선한 문제보다는 그 채점에 목숨을 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부득이 올해는 채점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면 또 문제에 조금 좀 이렇게 만들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 어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디스를 하고 있네. 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문제는 정규 문제 풀이 했던 문제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끼는 문제. 저도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서 공을 들일 때 와, 요거 잘만 만들었어도 내가 너무 잘 만들었는데 막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살짝 정규 문제 풀이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 아직 이제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규 문제 풀이를 꼭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하고 맨 끝에 저기 연두색인가요? 녹색인가요? 그티 부신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저를 처음으로 지금 오셨다고 두분손 드셨어요. 손 드셨으니까 쉬는 시간에 두 분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대화라도 나누셔가지고 좀 같이 뭐 N분의 1 해서라도 제 정규 문제 풀이를 좀 혼자는 부담스럽다면은 같이 해셔갖고 정규 문제 풀이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례도 사례인데 우리가 단문도 한 8개를 했어요. 단문 8개를 했는데 우리 그 모의고사 때는 그 단문을 안낼 거예요. 왜냐면 또 겹치면 우리 두번 들은 분들은 좀 그러시니까 새로운 문제로 계속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문제 풀이는 꼭 들어주시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복습 차원에서 빡 간단히 우리 정규 문제 풀이 때 했던 거를 간단히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오해예요. 요번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오해가 됐어요. 정규 문제 풀이 오해, 그 모의고사 오해인데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오해 때는 두 회를 할 거예요. 6회. 그러니까 6회 문제를 드릴 겁니다. 6회 문제, 총 6회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 고민에 써볼까? 아니면 쓰지 않고 5회, 6회를 그냥 다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5회지만 6회에. 그쵸? 5회 돈 내고 6회를 가져가는 1, 아니, 5 플러스 1이죠. 5 플러스 1.
아, 좀 분위기를 저기 하기 위해서. 오플러스, 예, 오플러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6회를 드릴 겁니다. 6회를 드릴 거니까 공부를 하시고. 한 해분은 그냥 서비스니까 개인적으로 6회 때는 가시면서 여기다가 돈 만 원씩 놓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다음에 수업 모의고사 하기 전에 정규 문제풀이 마지막 문제 때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보시면 정규 문제풀이 때 뭐를 질문을 많이 하셨냐면 이게 부상 문제를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정규 문제풀이 마지막 때.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했었었잖아요. 마지막에 대리운전. 근데 제가 이 답안지를 어떻게 드렸냐면 우리가 D 갑보험사가 D에게 대인배상 원투를 선 지급한 다음에 B와 B가 대리업자인데 보험을 안 들었었어요. 이 문제에서 B와 그다음에 보험이 하나도 없는 무보험 C와 해서 B, C에게 구상한다. 이렇게만 답안지를 드렸어요. 이렇게만 드렸더니 우리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보니까 한 몇 분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몇 분이 선생님 이거 B한테 50% 구상하고 C한테 50% 구상하는 게 아니라 B는 대리업자는 대인배상 원만 승낙피보험자니까 대인배상 2 영역에서 50% 구상하고 C한테는 전액 구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 몇 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따로.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를 잘 안 보시나 봐. 자기 질문만 하고 기다리시나 봐. 딴 사람 질문 보면은 아 이거구나 이렇게 답변을 달았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구상을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상이 잘 쓰면 좋은데 차라리 못 쓰는 뭐 틀리고선 써놓으면 또 감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구상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손해사정사를 뽑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책에 제일 앞장 보시면 책이 있다면 거기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나와요.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뭐냐면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적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이게 손해사정사의 업무예요. 구상은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구상 자체는. 그래서 제가 구상은 별로 안 중요하다. 만약에 구상을 어렵게 내면은 이걸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라니까요. 우리 손해사정사 업무가 아닌데 그거를 시험 문제 내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실무자들도 구상을 살짝씩은 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배당을 딱 받고 합의를 다 끝낸 다음에 요거 구상 발생할 것 같은데? 요 정도. 그래서 구상팀에다가 요거 한번 구상 한번 검토해봐. 요 정도 수준? 요거 구상권이네 하고 요 서류를 종결함에 넣지 않고 구상팀에다가 갖다 주는 요 정도 지식. 그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때 문제를 BC에게 구상한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아마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대리업자는 대인배상원에서는 정당한 피보험자죠. 승낙피보험자. 자, 정당한 피보험자한테는 구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한테 100만 원을 줘서 총 100만 원이 나갔어요. 100만 원이 나갔으면은 50만 원. 왜 5대 5니까 50만 원 구상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는 50만 원 구상하는 게 맞는데 얘한테는 50만 원 중에서 대인배상 원 부분은 빼야죠. 그 부분은 정당한 피보험자니까 구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 중에서 대인배상 2 영역만 얘한테 구상하는 거죠. 대인배상 원에서는 정당한 피보험자니까 구상 못하고 그래서 답을 만약에 답을 여러분들이
50만 원 구상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B와 C에게 구상한다 이렇게 쓰면 틀린 게 아니죠. 맞잖아요. B와 C한테 구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둥글게 답변을 쓴 거고, 구체적으로는 대인배상 2 부분의 50%를 구상하고 대인배상 1, 2의 합친 금액이 50%를 구상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실까 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빠르게 우리 2020년도 6월 1일자 개정 빠르게 그냥 우리가 한번 본 겁니다. 다 정규 문제 풀 때 한 거예요. 근데 빠르게 한번 보면 우리가 다음 2회차 때 제가 이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8조에 우리가 고전지액 연계 무시해서 무가 빠진 건 잘 아는데, 사실은 제가 정규 문제 풀이 들으신 분들은 지금 아실 거예요. 유상운송도 하나가 추가됐다. 그래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추가했어요. 추가됐어요. 그래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할 때에는 유상운송이 아닙니다. 유상운송에 돈을 받았어도 유상운송이 아니다. 요게 바뀐 거예요. 요게 바뀐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요거까지는 잘 모르셔도 전체적인 내용은 좀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운송의 예외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이제 두 개가 됐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2회차 문제로 준비를 했어요. 2회차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는 문제는 솔직히 조금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 접일까봐 오늘 문제는 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에 이제 평일반 수업했죠. 그분들 채점이 다 끝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너무 잘 쓰셔가 제가 깜짝, 한 80점 이상인 분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책 보고 썼냐고 그랬어요. 너무 잘 쓰셨더라고. 예, 그래서, 아, 답안지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1회차 오늘 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형식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어쨌든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무면허 빠진 건 당연한 거고요.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규 문제 풀 때 요 사고 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답문을 한번 봐봤어요. 약술 문제를. 그래서 사고 부담금은 예상 문제 A급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통으로 다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례 문제 때도 약술 문제 때도 했지만 뭐 요것만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남들보다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써야죠. 뭐 이것저것 목차를. 그 정규 문제 풀이 들으신 분들은 거기 다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망 상실 수익액 산정에서 우리 군복무 해당자는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요 부분. 근데 이게 사례로 나오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기를 안 두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계산 못 해요. 그래서 단문으로. 근데 또 요것만 내기에는 단문이 너무 약해. 요 두 줄밖에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단문으로 굳이 나온다면은 제가 요거가 나올 것 같다 그랬잖아요. 요게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은 이 자체로도 조금 분량이 되면서 만약에 이게 좀 분량이 딸린다 그러면 우리가 정규 문제 풀이 때 단문 공부했죠. 그것처럼 얘가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유직자가 아닌 자에 소속돼 있죠. 그래서 유직자가 아닌 자를 통으로 물어보든가 아니면 얘만 따로 그냥 10점짜리 물어보든가 할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별 내용은 없어요. 별 내용은 없는데 좀 외우기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세한 거는 정규 문제 풀 때 합니다. 오늘은 진짜 모의고사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예, 중간에 그냥 앉으셔야 돼요. 자리가 좀 협소해서 너무 죄송하네요. 예, 어떻게 여기 돗자리라도 깔아드려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긴 좀 같이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앉으셨네. 예. 좀 중간에 어떻게 다리를 딱 걸쳐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그 내년에는, 다시 우리 작년의 명성을 찾아서,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군복무 해당자는 두 개로 갈라지죠. 현재 군 복무자하고 군 복무 예정자. 그래서 군 복무자는 현역병, 그 의무로 가는 병원, 이게 장교,
이 하사관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 의무병이라고 하는 거 맞죠? 의무병? 의무적으로 가는 저기 군대 의무병. 예정자는 뭐 갈 사람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시험에 나오면 요 유직자가 아닌 요, 왜냐면 얘만 물어보기엔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얘를 다 물어보지 않을까. 얘를 다 물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던 거죠. 얘를 다 물어보지. 이렇게 해가 더 잘 보이는데? 맞죠? 이게 더 잘 보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요걸 다 물어보지 않을까. 내지는 여기에서 뭐 외국인을 빼고 물어본다든가. 아무튼 요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 내용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복습하는 겁니다. 치아 보철비에서 우리가 임플란트가 들어왔다. 임플란트. 그렇기 때문에 치아 보철비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적극손해에 속해 있죠. 적극손해. 우리 약관의 적극손해에는 구조수색비하고 치료관계비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화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한번 정규문제풀이 때 해봤고, 동승자 감액도 정규문제풀이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용차 함께 타기가 여기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죠. 그래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면은 동승자 감액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다음 2주차 시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질문 올라오신 게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논란인가 싶어서. 여러분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나 이거 읽어보고 소름 돋았어. 왜 소름 돋았냐면, 이게 엊그저께 또 누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무단운전 했을 때 아들 무단운전 때 자기 신체 사고 해주냐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정규 문제 풀이를 안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내가 분명히 몇 번을 강조했는데 똑같은 걸 또 물어보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부책일 수도 있고 면책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제가 작년에까지는 부책 의견으로 했다가 올해부터는 면책 의견으로 가자. 왜? 그게 흐름인 것 같다.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안 주는 쪽으로. 그래서 정확히 근데 다시 아셔요. 제가 지난번 드린 거랑 좀 내용이 달라. 뭐냐면, 왜 그럼 부책이냐 그러면, 운전자 한정 특약, 특약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된 때까지는 어쨌든 해준다며. 대인배상 투하고 자신 해준다며. 그래서, 그리고 판례는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경우 무단운전을 포함한다며. 그래서 아들은 두 가지죠. 친족 피보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영 피보험자의 자녀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아들이 지금 무단운전 한 거예요. 그럼 아들은 자기 신체 사고에서 친족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고, 내지는 김영 피보험자의 아들의 지위로, 즉 두 군데가 다 되잖아요. 자기 신체 사고는 기친승사원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기친승사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친족 피보험자라는 그 자체로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친족 피보험자가 좀 부담스럽다. 왜? 무단운전을 직접 한 사람이니까 바로 올라가긴 부담스러우면, 김영 피보험자의 아들로 올라가면 얘 아들 입장에서는 무단운전을 한 거, 그러니까 도난 당한 게 아니라 도난 한 거지만 얘 입장에서는 도난 당한 거. 그러니까 얘 입장의 아들로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부책해 줄 수도 있다. 부책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피보험자 고객한테 유리한 의견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흐름이 면책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면책으로 가자. 그냥 이게 쓰기가 훨씬 편하다. 왜? 우리는 시험을 어쨌든 봐야 되잖아. 이게 무슨 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을 보기 편하. 이게 시험 보기 훨씬 편하다. 왜?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썼다고 해서 누가 틀렸다고도 안 하니까 너무 간단한. 뒷문을 열을까 봐요. 갑갑하신 것 같아. 열면 안 될까요? 갑갑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에어컨을 더 틀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한 5~6명을 더 이렇게 모집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 평일반에서 5~6명이 모자라요. 그래서 총 인원에서 제가 한 3~4명 정도 모자라서
이제 이강의실을 배정을 받았어요. 예. 다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그 주변 분들 더 한 둘, 셋씩 이렇게 모여서 아, 내년에 또 보자는 건 아니고요. 예.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소름 돋는 일이 발생을 해요. 제가 정규 문제 풀 때 첫 강의실에 첫 강의일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명확한 대법원의 판례나 약관상 규정이 신성되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된다 그랬죠. 계속되고 뭐라고 써도 다 답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화재에서 제 방송을 봤나? 제 방송이 유튜브로 나갔나? 제 방송을 봤나? 삼성화재에서 약관에다가 자기 신체 사고에서 도난 시 운전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조그맣게 탁 넣어놨어요. 삼성화재 약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삼성화재 약관만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면책으로 풀자 이거예요. 면책으로 풀자. 왜? 물론 삼성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삼성이면 또 짱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에서 약관을 변경했으니까 다 타사들도 약관을 분명히 변경을 할 거예요. 분명히. 아직까지는 변경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어제까지도 내가 타사 약관 몇 개를 열어보고 왔는데 변경이 안 됐어요. 변경이 안 됐는데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 여러분들 소름 안 돋았어요? 저는 소름 돋았는데 약간 보고 아, 시청하신 분들도 만져보세요. 좀 소름 돋았을 거야. 아, 제가 분명히 정규 문제 풀 때 약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렇게 가자 했는데 약간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을 보시면 삼성화재 6월 약간에 보시면 8조가 아니죠. 25조도 아니고 자기 차 위에 있죠. 자기 아이 19조 여기다 있다. 피보험자의 아 이건 무상이네.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시나? 타사는 아직까지 요거까지만 있어요. 요거까지 있는데 여기에 단 도난 시 운전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라고 써는 거예요. 슬쩍. 그러니까 이제 안 주겠다는 게 명문화된 거죠. 이제 삼성 약관은 안 주겠다는 게 이제 논란이 끝난 거예요.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삼성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주는 걸로 쓰자 이거죠. 이제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만 해도 이 의견 다 타당하다 그랬는데 삼성에서 약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우리 안 주는 걸로 쓰자고 여러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면책 의견으로 씁시다. 면책 의견으로 이게 언제 나와? 다음 모의고사 때 제가 이거 문제화 냈어요. 문제화 냈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그때 또 생뚱맞게 부책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면책 의견으로 풀자고요. 다음 주에 자 중간에 앉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껴서 앉으시고 갑갑하시더라도 마스크는 다 써주시고 그래서 타사도 곧 다 반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준다는 거는 잘 반영 안 하지만 안 준다는 거는 빨리빨리 또 반영할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대해상 약관에서 제가 그랬죠. 현대해상 약관에서 자기 신체 사고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라고 명문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공제해야 더 조금 주는데 공제 안 하면 많이 주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천천히 바뀔 것 같아요. 천천히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준다는 거는 빨리 바뀌니까 우리는 안 주는 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설마 뭐 삼성에서 제 강의를 받겠습니까? 그냥 흐름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네. 농담입니다. 제가 삼성을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수원에 왜 삼성 반도체가 수원에 있잖아요. 본사가. 전자가 수원에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쪽에서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생산 라인이 이제 광주나 내지는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갔는데, 옛날에는 수원에 생산 라인도 같이 있어갖고, 생산 라인에서 거기 인원이, 근무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수원이 이제 쬐끔했는데, 쬐끔한 와중에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에 직원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으니까, 거의 수원 경제를 먹여 살린다 해서 그 친구들이 옛날에 그
급여 날짜가 20날인가 25일인가 그랬었어요. 삼성 급여 날짜가. 그래서 급여 날짜 다음 날 제가 학교를 수원에서 나왔잖아요. 아주대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안 되고 미성년자니까 1학년 때 아무튼 그 나이트 옛날엔 나이트장이라 했어요. 요즘 클럽이라 하지만 옛날엔 나이트장을 아무튼 20날 전후 해가지고는 20날 후에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은 아주 바글바글 하죠. 막 돈 쓰러 온 사람들 엄청 나니까. 아,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코리아. 아, 코리아. 자, 네. 그냥 추억을 좀 더듬어 봤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삼성 좋아한다고요. 삼성을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으니까 우리 또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 복습했고. 아, 그 다음에. 공지사항은 뭐냐면 다음번 2회차부터 우리가 9시부터 시작인데 제가 우리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1시간 일찍 올 겁니다. 8시 전에 제가 올 거예요. 8시 전에 올 거니까 혹시나 뭐 궁금하거나 개인 면담하고 싶은 분들은 일찍 오셔서 저랑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업하는 중간 우리 시험 볼 때 1시간 반 수업하잖아요. 90분. 아 90분 시험 보잖아요. 그때 제가 저기 앉아 있을 테니까 뭐 상담하실 분 상담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제가 1시간을 먼저 와서 딱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아, 참, 그리고, 자, 이제 답안을 바로 쓸 건데, 자, 어떻게 쓸 거냐고 다시 한번 복습.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예쁜 글씨로 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예쁜 글씨로 써야 됩니다. 자, 제가 정규 문제 풀이 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 내용을 보실 건 없어요. 내용이 그렇게 뭐 적이진 않으니까. 자, 이분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이 정도 쓰고선 8점 받으셨어요. 8점.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줄 쓰고 10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 맞았어요. 내용은 다 맞았기 때문에 자 저는 이분을 열심히 열심히 읽어드렸지만 채점자가 이걸 이분 거를 열심히 읽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 거를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만나니까. 또 만나니까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채점자,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출제자, 채점자가 누군지 압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없죠? 열심히 안 읽을 거예요. 뻔해요. 그분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안 읽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잘 썼죠. 누가 봐도 잘 썼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예쁘게 글씨를 쓰셔야 돼요. 10줄 쓰고 10점 받는 게 낫죠. 17줄, 8줄 쓰고 8점 받는 것보다 보기 좋게 써야 된다. 보기 좋게. 아, 여러분들이 채점자라도 누구한테 점수를 더 주겠습니까? 내용이 똑같다면. 당연히 학원 안 다닌 사람, 학원 다닌 사람. 딱 티가 나는 거죠. 학원 안 다닌 사람, 학원 다닌 사람. 또 있어요. 학원 다닌 사람, 학원 안 다닌 사람. 이렇게. 학원 다닌 사람은 그냥 티가 납니다. 그냥 티가 나요. 예. 그래서 제발 예쁜 글씨로 이렇게. 예쁜 글씨로 쓰셔야 됩니다. 예쁜 글씨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왜 예쁜, 왜 이 형식에 맞춰서 예쁘게 쓰셔야 되냐면, 제가 방금 그랬죠. 답은 맞았다고. 제가 정규 문제 풀 때도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장에 가서 우리 3,000명 시험 보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320명 붙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321등
까지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321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321등인 거고 붙으면 320등인 거고. 그럼 321명하고 싸우면 그 321명은 답을 다 맞춰요. 답이 틀려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답은 다 맞춰요. 그 정도 수준 되면 321등 안에 들 정도 수준 되면 답은 다 맞춰. 이 사람도 읽어보면 답 맞았어요. 읽어보면 답 맞았어요. 이 사람이랑 답 똑같아. 답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점이고 이 사람은 8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균으로 0.5점 차이면 수십 명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수십 명.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쁘고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답만 쓰는 게 아니라 쟁점을 쓰는 거다. 그게 또 중요합니다. 왜? 답은 다 맞추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두 번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좀 참아주세요. 우리 또 복습이고 저를 처음 본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2013년도 기출문제인데, 2003년도 기출문제. 그때 우리가 이거 선행문제 풀 때 한 거예요. 그때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걸 줄일 게 아니라 이걸 줄이면 될 길을. 그죠? 이게 보면,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타차 운전이 쟁점이고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동료제 산재면책이 쟁점이다. 그러면 이런 쟁점들을 충분하게 답안지에 써줘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답안지를 이런 식으로 가족면책 조항 이렇게 쟁점되는 거 내지는 산재면책 조항 쟁점되는 거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런 부분들을 써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써줬어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이런 부분들 쟁점을 쓰면서 이렇게 답을 B, C, D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만 썼다. 갑을보험사의 보상책임, B, C, D에 대한 갑을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물어보니까 정말로 순진하게 갑보상책임 B, C, D 대인원투 자신무상, 대인원투 자신무상, 대인원투 자신무상, 을보험사 B, C, D, 대인원투 자신무상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답이 맞았어도 이 사람이 붙겠냐고, 시험에 붙겠냐고. 또 조금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다 쳐봐요. 그래도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문제의 제기까지는 쓰고 또 똑같이 쓴 거야. B, C, D, 대인원 대 자신무상.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자기는 차별화한다고 문제의 제기를 쓰고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죄다 써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똑같이 썼어요. 뭐가 말하고 싶냐면 자, 제 답안하고 지금까지 4명이 시험을 봤다고 쳐봐요. 4명 다 합격시킨다 그러면 다 합격하겠죠. 당연히 4명. 근데 3명 합격시킨다 그러면 답만 쓴 사람이 떨어지겠죠. 그럼 두 명 합격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제 답안하고 이렇게 보상책임 발생 요건을 드립다 그냥 갈겨버려 쓴 사람이 붙겠죠? 한 명만 붙는다면 제 답안처럼 쟁점을 부각한 게 붙겠죠? 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이 답안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답안이 나쁘단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요건은 우리 신체손해사정사는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 하나 더 쓴다면 타차 특약까지를 검토하는 게 우리 임무죠. 맞잖아요. 그걸 검토하는데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쓴다. 틀린 거 아니죠? 아, 틀리지 않잖아요. 내가 대인 배상원을 검토하는데 대인 배상원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써놓고 검토하는데 누가 틀렸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점수 주죠. 당연히 주는데 이런 답안의 맹점은 뭐냐면 우리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뭐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 찾기에 급급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쟁점을 쓴 사람들은, 야,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구나. 그래서 쟁점을 막 풍부하게 썼어요. 근데 이런 답안지의 맹점은 뭐냐면, 아, 장점. 장점은 뭐냐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만 쓰면 돼. 이해돼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무조건 우리 시험은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을 검토하는 거니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았어?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도 문제 제기하고 보상 책임 발생 요건까지는 그 문제를 안 보고도 써도 점수가 있어. 동의하나요? 지금 이해돼요? 제 말이? 그러면 그게 장점이자, 그러니까 공부하긴 편해요. 근데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그거를 채점자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얘는 그냥 사례를 이해를 하고 쟁점을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드립다 외운 거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답을 그냥 찾았구나. 소위 말해서 답을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불과한 답안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랑 수업을 안 해서 답안지가 이제 저랑 수업 안 한 분들은 다른 스타일로 답안지가 오겠죠. 채점 다 할 겁니다. 성의를 다해서 할 거예요. 내용 다 맞으면 다 맞다 하고 점수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점수를 많이 받는 시험이에요. 321등까지는 답은 다 맞춘다니까. 이 사람도 답 맞췄죠.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쓰고 기분 좋아하겠죠. 야, 나 답 맞췄어. 답을 맞추면 뭐하냐고. 점수가 낮은데. 40점짜리게 이렇게 쓰면 20점이고 만약에 저처럼 쓰면 30점이다 쳐봐요. 왜냐면 어쨌든 동의하시나요? 이 사람 답안지보단 제 답안지가 10점은 많겠죠. 설마 쟁점을 막 그렇게 썼는데. 10점이면 평균이 2.5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웃으면서 나오겠죠. 답은 맞췄으니까. 야, 나 답 맞췄어. 아, 답 맞추면 뭐하냐고. 점수가 낮은데. 그러니까 제발 답을 맞추기 위한 체크리스트처럼 보이는 답안지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답안지예요. 그 답안지는 쓰기는 쉽지만 어느 문제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답안지는 사례를 이해를 하고 아, 이 쟁점은 뭐구나 하고 쟁점을 막 쓴, 쟁점을 충분히 다룬, 안 써도 되는 부분은 안 쓰지만 쟁점을 충분히 다룬 그 답안지를 저는 높이 평가하는 거고,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나와도 다 이렇게 썼을 법한 답안지는 답은 맞으면 점수는 주지만 총점에서는 좀 적을 거예요. 총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냥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죄송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채점자가 돼서 지금 오늘 문제는 조금 쉬워요. 처음이라서 여러분들 답안 스타일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평일반에 한 40분 정도 계신데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는 다 맞췄어요. 틀리질 않아요. 다 맞췄어요. 그런데 80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가 있어요. 답은 다 맞춘다니까. 근데 80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고 제가 잘 된 답안지는 저렇게 걸어놓을 건데, 우리가 첫 해니까 걸어놓을 건데, 아, 선생님 왜 다 맞았는데 왜 점수가 차이가 나요? 아니, 다 맞았겠지. 당연히 다 맞았겠지. 근데 점수 차이 납니다. 제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시작할 건데, 여러분 화장실 꼭 가셔야 되나요? 안 가셔도 되죠? 오케이. 그럼 시작할 건데, 자, 일단 문제를 나눠드리면, 보지는 마시고 덮어놓으세요. 우리 실전처럼 해보자고요. 저한테 점수 좀 더 받는 거, 뭔 의미가 있어요? 실전처럼 해보자고요. 아참, 그리고 제가 이거 판촉물 하나씩 드리잖아요. 정규 문제풀이 들었던 분들은 어차피 이거 두세 장 가져봤자 소용없잖아요. 뭐 이거. 그러니까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이게 없으신 분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 뒤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쉬는 시간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네? 모자라요? 그 옆에 남을 겁니다. 네. 그것도 두세 장 챙겨가서 또 이면지로 쓰시려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보지 마시고. 자.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답안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그리고 또.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하세요. 채점은 다 해드려요. 쉬운 것부터 나는 쓰겠다. 난 약술부터 쓰겠다. 그러면 약술부터 쓰세요. 쓰시고, 그 다음, 목차로 구분하든지 문단을 구분하든지 두세 줄 쓰고 한 줄을 꼭 띄시고, 그 다음에
사례는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먼저 그리고 답을 낸 다음에 그 답을 보고 쓰는 겁니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의 제기 요 형식, 갑보험사의 책임, 을보험사의 책임, 사안의 해결 꼭 쓰는 겁니다. 사안의 해결 꼭 쓰는 거예요. 아셨죠? 사안의 해결. 자, 40분부터 하겠습니다. 40, 저 뒤에 시계로. 아직은 좀 시간이 한 2분 정도. 저희 핸드폰 시간하고 좀 안 맞아요.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아, 화장실? 아, 그럼 한 5분 정도 이따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